얼굴 많이 어두워 보인다. 그런가? 내가 너희 어머니 뵈러 온 게 그렇게 싫으니? 아니야, 그런 거 아니야. 아, 저기 말이야, 회장님. 회장님? 누구? 아, 홍 선배님. 얼마나 가까워? 글쎄, 가깝다면 아주 가깝고, 또 멀다면 아주 먼 관계? 그건 가깝지 않다는 얘기 아닌가? 꼭 그렇지는 않지. 근데 왜? 너도 선배님이랑 친하잖아. 그렇지. 아니, 그렇다고 생각했지. 선배님이랑 무슨 일 있었어? 아니, 회장님한테 옛날 여자친구 얘기 들은 적 있지? 요즘 목화 열애 중일걸? 진짜? 아마도. 그 여자친구분 혹시 만난 적 있어? 아니, 선배님 성격에 공개할 법도 한데 조심스러워 하더라고. 전혀 아는 거 없어. 근데 왜? 아, 아니야, 그냥 궁금해서. 그것 때문에 나 보자고 한 거야? 겸사겸사. 우리 엄마 챙겨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. 야, 진짜 기분 좋다. 너한테 얼마 만에 듣는 칭찬이냐? 그동안 칭찬 들을 일 한 거 없잖아, 친구. 드라이브 가자. 아니야, 나 집에 가봐야 돼. 엄마하고 할 얘기도 좀 있고. 그래, 그럼. 오늘 고맙다. 잘 가. 너도 잘 자라. 건물 매매 계약서입니다. 대리인 이름으로 계약했고 이 월세 부분은 다 전달했습니다. 예, 수고했어. 그 저녁은? 먹었습니다. 그래? 네. 그러니까 일 봐. 아, 예, 알겠습니다. 그럼 저 편히 쉬십시오. 그래. 네. 아, 영준이? 지금? 아니, 뭐하노? 내일 아침에 미역국 끓이게? 엄마 말 따는 게 없네. 저기, 엄마,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. 무슨 얘기? 저기, 엄마. 나 오늘 아침에 큰 길가에서 엄마 봤다? 우리 집에 초대했던 그 선생님 차에 탄 거 맞지? 그게 저기. 어떻게 된 거야? 그때 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미안하다고 한 집에 찾아왔더라. 그래? 그래서 알게 됐다 이거야. 그럼 그 이후로도 계속 만난 거야? 아니다. 오늘은 저기 길에서 우연히 만나가 시장에 데려다 주기도 한 내가 사람을 따로 만날 일이 뭐가 있노? 그렇구나. 그래, 알았어. 나 그럼 들어갈게. 그래. 정수 어머님요? 선물 주니까 표정이 어떻든. 글쎄요, 제가 느끼기엔 싫어한 것 같진 않았어요. 그래? 선배님 진짜 정수 어머니한테 바란 거 아니에요? 아유, 싱겁긴 한 진짜. 그러고 보니
아, 맞아. 정수도 아까 선배님 여자친구 얘기를 물어보던데. 정수가? 네. 그것도 아주 진지한 얼굴로. 아니, 뭐라고? 선배님 여자친구 본 적 있냐고요. 아, 그래서? 그래서라뇨. 아, 본 적 없으니까 못 봤다고 얘기했죠. 근데 왜 정수가 갑자기 선배님 여자친구를 물어봤을까요? 그러게. 엄마라도 소개시켜주려고 그러나? 아무튼 선배님 진짜 왕 뻔뻔이라니까. 누구 멋대로 이따위 팜플렛 찍으래? 문갤러리 그리고 차영준 관장과 최종 합의한 내용입니다. 최종 합의? 우리 상사가 차영준이야? 나한테 왜 보고 안 해? 내 말이 그렇게 우스워? 이제 각 큐레이터가 된 주제에 네 멋대로 하고 싶다? 다시 말하지만 이따위 팜플렛! 나 인정할 수 없어. 다시 해. 알았어? 아버님. 내가 직원들한테 소리 지르는 거 봤나? 죄송합니다. 사적인 감정 가지고 사람한테 대하지 마라. 적어도 사무실 안에서. 알았지? 네. 어디 좀 봐요. 나무랄 데 없는데. 이 디자인은 각자 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전혀 다르게 볼 수도 있어. 네. 이재니 씨 일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기운내요. 그럼? 저 회장님. 아, 왜? 아니, 선생님이라고 부를게요. 사실대로 말해주세요. 저희 엄마랑 무슨 사이죠? 다른 소아정신과도 다녀오셨나요? 우울증 진단 받았었습니다. 다른 의사 선생님 소견도 좀 듣고 싶어서요. 정수가 봤나 봅니다.